안녕하세요. 공항동 꿈날개 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총괄 코디네이터 박상현, 사무국장 김하인입니다. 주민분들을 모시고 인사드려야 하지만 코로나19가 지속되어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먼저 인사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센터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의 순서입니다. 공항동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강서구청, 활성화계획팀의 온공간연구소, 공동체팀의 마을자치교육연구소, 꿈날개마을주민협의체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받으며 함께 사업 추진을 진행합니다. 센터 식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행정을 지원하는 강서구청 이지원 주무관입니다. 마을자치교육연구소의 공동체 팀장인 이신혜 코디로 주민협의체 구성지원과 공동체 활성화 실행 분야 전반적인 일들을 합니다. 다음으로 공동체 팀의 이경혜 코디로 주민공모사업 운영과 지역 내 소모임 발굴 조직 구성 등의 일들을 합니다. 우리 센터의 든든한 막내 공동체 팀 김병직 코디로 도시재생대학과 가꿈주택, 저층주거지 활성화 관련 업무를 합니다. 우리 활성화계획팀 온공간연구소 식구들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 발굴 등 물리적인 일들을 하게 됩니다. 도시재생은 살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이 아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주거와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문제를 주민들과 함께 해결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공항동 대상지는 공항 배후지로서 고도제한과 주변 마곡지구 등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주거는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동은 원주민들이 많이 거주하시면서 지역 문제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느리지만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동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동은 2016년 희망도둑 사업을 추진하며 도시재생의 기초를 닦았으며 2019년 서울시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희망지 사업을 추진하였고 19년 하반기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적이고 따뜻한 도시 가꾸기를 실천하는 온공간연구소의 노수미 실장입니다. 공항동 꿈날개 마을의 자원과 인구 특성, 잠재력을 기반으로 지역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공항동은 노인정,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시설, 녹지, 쉼터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낙후하고 불충분합니다.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골목 자투리 땅을 활용한 소규모 녹지 공간을 조성해 편안한 휴식과 편리한 생활이 있는 살기 편한 동네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공항동 꿈날개 마을은 노후주택, 비행기 소음, 골목주차, 쓰레기 등의 문제로 정주환경과 가로환경이 부정적이고 열악한 모습입니다. 친환경적으로 노후주택을 개선하고 주민과 행정이 함께 골목환경을 관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하며 환경까지 생각하는 매력있는 주거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항동 꿈날개 마을은 생활 속에 함께해온 골목시장이 있지만 상권특색이 없고 경쟁력이 없습니다. 마을의 상권활력을 회복하고 공유생태계 형성을 통해 믿고 찾는 단골가게와 마을기업이 있는 활력있는 동네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공항동 꿈날개 마을은 다양한 세대가 어울려 살고 있지만 소통하고 교류하는 공간이 부족한 편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지원과 돌봄 활동을 중심으로 한 거점 공간 조성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 중심 동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워크숍을 통해 주민 여러분과 함께 꿈날개 마을을 그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민 누구나 연구하고 참여하는 협동조합 마을자치교육연구소 이신혜 이사장입니다. 희망짓대 마음모아 함께 하셨던 주민 여러분 반갑고요. 활성화 사업에서도 힘과 뜻을 함께 모아보아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주민대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 소개와 주민협의체 운영, 마을 돌봄, 집수리, 마을과 에너지 등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도시재생대학을 개강합니다. 8월 5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와 7시에 교육이 진행되며 4강 이상 수료하신 분에게는 수료증도 드립니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돕고자 주민 공모 사업을 진행합니다. 도시재생 취지에 맞는 사업이라면 이웃 만들기 100만원부터 사업 발굴 300만원까지 지원해드리는 사업이며 특히 마을의 변화를 기록할 마을 기록단, 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작은 실천과 그 변화 과정을 알아보는 도시재생 실험실, 꿈날개 마을 주민 거점 공간 운영, 장미공원을 활용한 주민 프로그램 등은 기획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공감대를 이끌어갈 주민협의체를 모집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주민협의체는 운영위원회와 분과로 구성되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계획 수립과 실행에 주민 의견을 반영합니다. 공항동에 거주하시거나 직장인, 사업자, 학생 등 생활권자도 주민협의체 활동이 가능하니 우리 지역의 변화를 함께 이끌어갈 주민 여러분의 가입 부탁드립니다.